야, 2,500원 들어왔다 그래도. 다 방송 나갔어요 지금 형님. 그랬니? 네, 우리 김프로님의 그 지적 섹시함에 2,500원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방송 나간 거예요? 방금 나갔어요. 아니, 광고 좀 방금 들으면서 얘기하세요. 아, 여기 오늘... 뉴스에서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아우, 창피해라. 자, 오늘 2,500원에 완전 탈탈 털렸네. 꼼꼼한 금요일 김일구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제가 멘붕이 돼서 방송을 할 수가 없네요. 우리 김프로님이 2,500원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급 줘야 됩니다. 자, 아, 우리 김일구 연구원님과 금요일날 아, 꼼꼼한 금요일에 살펴볼 내용. 아, 일단은 그 어제도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17명 중 FOMC 17명 중 11명이 전도표를 그렇게 찍었고 그래서 아, 금리는 안 올리기로 했고 네. 그리고 아, 뭡니까 그 축소하는 거 양적 완화 축소 양적 축소 예 그거는 네. 9월에 끝내기로 했고 뭐 등등등 하여튼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그게 미국 경제가 나빠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좋을 것 같아서 글쎄 그게 이제 해석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긴 하지만 경기가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네. 금리를 이제 안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 경제가 나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경제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준의 행동이 경기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미국 경제는 좀 우리 경제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도 안 되는데 걔네들은 70%나 되거든요. 소비라고 하는 게 미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GDP하고 우리 가계 소득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GDP하고 가계소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가계소득은 가장 확실한 가계 가처분 소득인데 네. 그 위에 또 이제 뭐 다른 것들이 많아서 GDP가 저는 우리나라 GDP는 상당히 좀 뻥튀기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GDP가요? 네. 그래서 1인당 GDP 우리나라 3만 달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3만 달러인데 이게 1인당 GDP 3만 달러는 어떤 의미냐면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3만 달러 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3만 달러 곱하기 4. 1억 2천. 예. 1억 2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게 1,100원이 좀 넘으니까 뭐 1억 4천, 5천, 뭐까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가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합치면 3,40이 1억 2천인데 그게. 재혼 안 했으니까 3인 가족일 겁니다, 오히려. 그래? 그러니까 3인 가족 맞아? 왜냐면 이제 그 집에 애들 둘이잖아요. 근데 이혼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나라 평균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가계 처분 가능 소득으로 따지면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GDP를 3만 달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19,000 달러로 봐야 되느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인데 19,000 달러는 뭐예요? 그게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가 쓸 수 있는 돈 네네네. 기준으로 보면 그 19,000 달러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차이는 어느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좀 심하게 나는 편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거는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미국 네. 경제를 볼 때 어쨌든 네. 소비가 핵심이기 때문에 소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소비가 갑자기 확 악화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닌가 했는데 1월 달에 이게 또 갑자기 확 올라왔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은 소비만 가지고도 GDP 성장률이 약 한 2% 가까이 나옵니다. 1.8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소비가 12월 달에 둔화된 건 잠깐에 불과하고 1월 달에 네. 다시 올라갔으니 미국 경제는 뭐 웬만큼은 간다고 봐야 되겠죠. 웬만큼은 가는 거고 경제가 나빠서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뭐 소비만 가지고 성장을 하다 보면 GDP 성장률 2%가 조금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태가지고 기업의 투자 같은 게 붙어줘야 되는데 투자가 아마 안 붙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게 이번 FMC의 핵심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붙어주면 뭐 GDP 성장률 미국 2.5, 3까지도 올라가는데 투자가 붙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뭐 그래서 이제 GDP 성장률이 소비만 가지고 갈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금리를 올려야 되겠냐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금리 안 올린다고 해서 이 경제가 나쁘다. 뭐 앞으로 미국 경제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왜 주식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김일구 연구위원께서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를 여러분들에게 편히 들린다고 네. 4인 가족이면 예? 3, 40, 1억 전. 네. 아, 물론 거기에 정부와 기업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모든 나라가 그렇게 계산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렇게 표현한 거니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비교하다 단지 이제 우리나라가 그 갭이 좀 더 큰 나라라는 거죠? 좀 심하죠. 좀 심한 중국이나 나라다. 한국이 그런 게 좀 심하네요. 근데 어제 FOMC 물론 이제 어젯밤에 미국 주식이 예상대로 반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발표한 날은 다우지수하고 S&P 다 빠져가지고 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상무님 얘기대로 야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은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더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네네. 이거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온 거라고. 그 연준이 이렇게까지 바꿔주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봤는데 어제 우리 시장도 그걸 반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어쨌든 저 다우나 뭐 S&P 이런 것들이 다 반영하고 있고 또 그저께도 나스닥은 조금 오르고 끝났지만 네. 어쨌든. 예, 금리가 낮아지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성장주 같은 것들은 많이 오르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저는 조금 아 그제 시장은 좀 의외였고 어제 시장은 예상대로 된 건데 단지 하나 제가 걱정은 점도표 상에 지금 3개월 만에 연준 멤버들이 11명이 네. 금리 동결로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회의록이 한 달 있으면 발표되잖아요. 한 달 만에 이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거든. 그러니까 엊그제 한 게 한 달 있으면 발표돼요. 예. 네. 그것도 왜 그래? 혹시라도 경제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을 하는 그런 멤버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 아닐까? 저는 그런 이제 약간 뭐랄까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 포인트로 다소 마일드하게 낮췄지만 그 구성원들은 야 우리 12월 달이나 뭐 이럴 때 보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혹시라도 일단 부양의 효과보다는 경제 펀더멘탈들이 훨씬 더 빨리 훼손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진 않을까. 그게 알려지면 어떤 금리 정책이라든지 완화적인 스탠스로 인한 부양의 효과보다 야 이제 예를 들면 이 옆에 계실 만한 분 김한진 박사님이 얘기하듯이 야 지금 경기를 봐야지 이런 논법이 더 강하게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네네. 이게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는 뭐 소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 움직이는 형량이 굉장히 크죠. 근데 미국은 일단 소비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 FMC 의원들이 생각을 좀 많이 바꿨을 것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기업의 투자인 것이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정도가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있는데 이거 뭐 대통령하고 백악관하고 민주당의 하원 사이에 합의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재작년에 감세한 것 때문에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를 꽤 많이 했는데 작년 중간 선거할 때 민주당이 공약으로 감세 되돌리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야 저기 민주당 대통령 되면 이거 감세 되돌린단다. 빨리 투자하자. 라고 지금 빨리 투자할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네네네. 거기다가 그동안 이제 투자를 주도해왔던 뭐 넷플릭스는 뭐 그 아마존이니 뭐 페이스북 다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거든요. 민주당이 뭐 저기 유력 정치인 한 명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저기 감세를 되돌린다라고 하는 당론으로 정해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백악관은 저렇게 나오고 민주당은 저렇게 나오는데 주요 기업들이 여기서 야 빨리 투자 늘리자 그래야지 빨리 저기 우리가 비용 인식 받지 까딱 잘못했다가 이거 늦어지면 비용 인식 못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투자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감세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경기 제대로 안 살거나 주가 더 안 오르면 트럼프가 추가 감세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실제로 굉장히 유력하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중간선거 패배한 이후로는 그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지. 그러니까 맞아요. 카드 한 장은 잊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죠? 네. 자 그리고 저 잠시 방송 중에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 네. 그 지금 채팅창에 계속해서 이제
이른바 너무나 감사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냐 물어보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요. 네. 일단은 저희 방송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 네. 후원은 저희가 뭐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너무 이거 저 신경 쓰거나 혹은 뭐 부담감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 또 밀당하네. 이렇게 또 해야 전화. 이미지 관리 또 예, 그냥 저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네. 계속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에서 미국 기업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 성장률인 2분기 성장률이 4.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도 그 연말 정산하고 우리도 5월 달에 가면 이제 소득세 정산을 하거든요. 환급 받는 것처럼. 받으면 환급 받으면서 이제 성장률 올라간 것도 있고 기업들이 감세 때문에 투자를 확 늘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만들었던 감세 정책이 투자를 하면 그 당해 연도에 곧바로 다 투자한 금액을 100% 손비로 인정해 주는 이런 걸 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그 감세를 철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확 줄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게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상태에 와 있고 제가 볼 때 지금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잠깐만 이거 백악관하고 민주당이 어떤 합의를 할 때까지는 스톱하자. 이거 괜히 나섰다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스톱한 상황인데 연준의 그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경제 지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베이지북 이런 것도 보면 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하거든요.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률이 2% 왔다 갔다 하는 정조지 이게 확 올라 2.5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올해 아 이 까딱 잘못하면 이게 내년 대통령 선거 그때까지 계속 되겠는데 민주당하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타협을 안 해요. 이번에 국경장벽 문제도 봐도 그냥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 계속 압박을 더해가면서 자기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고 그렇지. 하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도 지금 낸시 펠로시 대표를 생각해보면 네. 절대 트럼프 대통령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요런 더 나이도 많고 노예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보게 되면 요거 뭐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로 계속 내년까지 가지 않겠나. 그러면 주요 투자라고 하는 게 딜레이 되고 소비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이게 금리 올릴 만큼 경제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지금 안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소비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2% 정도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사실 그거보단 이건 것 같아요. 예, 사실 연준의 FOMC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숨죽이고 왜냐하면 거래량이 그걸 얘기해 줬죠. 거래가 그냥 급감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경제 전망치를 말다게 낮췄지만 0.2%포인트 낮췄지만은 양적 축소도 9월 달로 종료한다 그랬지. 또 올해 내로는 금리 아주 인상 자체를 원천 봉쇄해 놨죠. 그죠? 태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면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은 장이 환호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물론 오늘 올랐지만 반론이 뭐였냐면 야, 선반영했다. 미국 시장이 그런 기대감 같은 거 왜 국채 같은 거 봐라. 예, 다 반영해놨었잖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더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은 야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덤덤하게 반영하거나 옥절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우려들. 그러면 우리는 오른 것도 없이 다시 그냥 또 커플링되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어제 장 중에 계속 그런 고민들을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의견을 듣고 싶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거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올라온 게 지난 1월, 2월, 3월 걸쳐서 올라온 게 이 정도를 예상하고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상하고 갔기 때문에 상승 달력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현저하게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네.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저께 하고 어제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머 타임이기 때문에 미국 FMC가 끝나는 시각이 끝나고 발표가 나오는 시각이 우리나라 새벽 3시 15분 정도입니다. 원래 4시 15분 정도였는데. 예, 3시 15분에 나오는데 3시 15분에 나오면서 이제 금리도 확 떨어지고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시간쯤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네. 것이죠. 네. 나와서 네. 중국 관세 상당 기간 동안 갈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전으로 안 돌이킨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금리 좀 더 떨어지고, 오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좀 더 떨어지고 주가는 거기서 이거 뭐야 합의한다더니 합의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와 버려. 올라가 FOMC 때 올라가 내려왔는데 어제 시장에서 간밤의 시장에서 미국 시장 굉장히 주목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거의 10% 올랐어요. 네. 근데 어제 아침에 원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안 좋게 나왔죠. 예, 감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 좋게 나오고 공급을 줄인다고 하면서 좀 올라가긴 했는데 어제 거의 뭐 장 끝날 때 보니까 9%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그게 무슨 관세냐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은 중국의 첨단 산업을 이제 안 놔주겠다는 입장으로 확실하게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마이크론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고 어제도 우리 시장도 보면 삼성전자가 4-5% 정도 올랐죠? 두 종목만 올랐어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비유를 하는 건데 삼성전자 4-5% 하이닉스 5-6% 이렇게 빵 올라버리니까 지수가 오른 듯 하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썰렁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감산을 한다. 그래서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만들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야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가 가능해. 왜냐하면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해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의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합의 안 해주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갈수록 좀 강해져 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첨단 산업 억제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좀 주가가 끌려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MC나 이런 걸로 해서 FMC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가 네. 나빠진다고 볼 필요는 없고. 근데 그걸 이제 뭐 좋게 해석을 해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남아있는 게, 이거 중국하고 대체적인 합의는 하면서 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합의 안 해주고 이러면 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것 우리 주식시장이나 우리 그 자본시장을 위해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무조건 미중 간의 합의가 조속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밀어서 미국의 제조 2025를 비롯한 어떤 우리의 첨단 산업화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중국 첨단 기업들이 크는 것들은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동시에 있는 것.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고 네. 그러면서 또한은 연준이 확실하게 유동성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달러의 향배를 달러 약세 기조로 이끌어주는 요 두 가지의 내용물이 딱 접합되는 국면이라면 아마 위험자산에 대한 매수세는 확실히 늘 거다. 그렇게 보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유로존 아니에요. 네네. 달러가 연준의 노력은 달러 약세로 확실히 준 거지. 그렇잖아요. 네. 금리 안 올리고 에? 유동성 더 강화해 주니까 달러 많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놈이 이 유로존이란 이놈이 워낙 썩어가지고 네. 비교적인 이 달러 가치를 네. 계속 버티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고민인데 유로존에서 뭔가 지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유로존 내부에서의 경기 부양책에 확실한 뭔가 나오면 이건 삼박자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이제 어제구나. 그 FMC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달러가 상당한 약세로 갔어요. 네. 야, 이제 드디어 이머징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라고 네. 했는데 이게 유로가 영 힘을 못 받으면서 어제는 또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버려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힘을 못 받죠. 그렇죠. 그 달러 약세라고 하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예. 미 연준의 금리 정책보다도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은 달러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야 유로만 좀 좋으면 괜찮겠는데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근데 미국이 일본을 압박할 때 보면 일본은 자기 경제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90년대 유로.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수출밖에 살 길이 없어요라고 우리는 뭐 엔화 같이 약세로 가야 되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클린턴 대통령이 일대일 거예요. 94년인가 9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본 자동차 산업을 때리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95년 초인가 오면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도쿄 공습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클린턴이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일본 쟤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수출만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내수부양 안 하잖아 쟤들. 자기 건 안 쓰고 우리한테 팔아서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이제 외환시장에 도쿄 공습이라는 뭐 언어로 해가지고 전달되면서
엔화를 엄청 강세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그때 120엔에 뛴 환율이 95년 4월인가 5월 그때 79엔까지 떨어집니다. 네. 일본 경제는 그렇게는 안 좋은데 네. 수출 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수출까지 죽여버려. 내수해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보면 쟤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대충 뭐 내수배양하면 뭐예요. 우리 재정 여력도 없고 네. 그냥 대충 수출해서 먹고 삽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제 안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 돈 풀고 하면서 유로화 약세만 계속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 지독한 정도로 잔인하지. 이런 예. 네. 상황에서 아이고 그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대충 통화가치 약세로 하고 수출하고 사셔야 되겠네요. 절대 안 합니다. 아 그것도 그 다 국간에 돈 많은 거 알고 있는데 그 내수부양 안 해?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강세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스타일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전통적인 스타일을 안 내보이고 있어요. 이쪽 중국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걔네들은 미국 애들은 저 유럽을 오히려 유로와 강세로 밀어붙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아, 그건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아, 베스트 시나리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으시네요. 네, 달러 약세. 달러 약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 국면에서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이 미중 합의가 아직까지도 뭐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네. 자동차. 예. 네. 자동차를 갖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를 갖고 아, 독일 뭐 자동차 뭐 이런 거요? 예. 네. 유럽을 환율을 압박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유럽이 재정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뭐 그런 카드가 아마 이제 나오지 않겠나. 높다. 그래서 뭐 네. 어제도 뉴스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4월이냐 뭐 6월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또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도 하루 만에 계속 바뀌어요. 우리 협상 잘 되고 있다고 했다가 관세 25% 그거 원상복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좋은 얘기했다가 진짜 이렇게까지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을 막 현란하게 바꾸는 거는 우린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오바마 대통령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이건 임기 초반 얘기야 임기 마지막 얘기도 그렇게는 안 바꿔요. 근데 하루에도 두 번씩 바꾼다. 그 얘기는 뭔가면 제가 느끼는 바는 뭔가 결론이 임박해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저는 봐요. 결론이 임박해 가고 네. 있다? 뭐 어떤 형태? 양국 간의 어떤 합의점에 미중 간에. 왜냐하면 그게 전혀 그 임박하거나 어떤 한두 건 정도가 활용점점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현란하게 안 바꿔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간다. 근데 제가 이건 예상이 아니고 그냥 희망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전체적으로는 합의해준다. 대신 미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가야 된다라. 그런 정도에서 중국이 양보해주는 어떤 그런 정도 선에서 합의만 된다면 네. 금융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줘야 돼요. 네. 그 회사가 좋아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 대장주가 빠지면서 우리 장이 되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거든. 네. 자 지금 펑패님이 돼지 선물, 농산물 상승 그다음에 원자재 상승, 유가 상승, 달러 약세 이런 상황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밤새 올린 신과 함께 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우리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위원. 네. 아, 나 어제 진짜 간만에 네. 굉장히 명쾌한 논리도 들었고 방중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 방송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벌써 또 시간이 15분이 됐습니다. 아, 늘 저희가 아, 우리 금요일은 주말 특집을 해서 한 30분 늘려버릴까? 아, 이렇게 보니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우리 상무님 좀, 아, 우리 저 연구원님은 좀 이렇게 한 30분 보시긴 너무 아쉬워요. 나는 괜찮아. 나는 11시에 또 보니까. 아, 텔레비에서 지금 이거에 집중하셔야지. 다른 거 지금. 그럼 저희가 우리 김일구 위원님은 어떻게든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는 걸로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괜찮죠? 네, 네. 이럴 때 확실히 못을 박아놔야 돼요. 방송에서 해야. 자, 그러면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연구위원님 19분만 더 하진데 일구라고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